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이 4.75g의 가벼운 셔틀콕과 함께 스피드와 유연성 그리고 파워를 겸비한 배드민턴.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바람을 가르는 동의대학교 배드민턴 팀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백클리어, 스매싱. 파워 넘치는 화려한 공격과 수비 속에 랠리가 이어집니다. 배드민턴은 무게 4.7에서 5.5g의 셔틀콕이 단 0.1초 만에 상대방 코트로 날아가며 KTX보다 빠른 최고 시속 340km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지난 1998년 창단한 동의대학교 배드민턴팀은 국가대표 선수 2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선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 대학팀으로서 선수 스카웃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종복 감독은 우수 선수 발굴과 성장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며 18년 동안 동의대 배드민턴 팀의 수장으로서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죽기 아니면은 살기로다가 스카웃하지 않으면은 뭐 지방대학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적극적으로다가 홍보도 하고 올림픽을 나가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서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성숙한 팀을 만들기 위해. 동의대 배드민턴 팀은 이러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걸출한 실력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2학년 전혁진 선수는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복식경기 금메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오사카 챌린지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선배와 함께 올해 팀 막내로 입단한 1학년 강영석 선수는 선배들을 롤모델 삼아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난 형들 게임 보면서 기술이나 멘탈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좋아가지고 그런 점을 좀 배우고 싶어서 형들한테 말하면 잘 알려줘가지고 나도 나중에 커서 그런 선배가 돼서 꼭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후배를 알려주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3학년 김동욱 선수는 책임감과 함께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면 좀 뒤에 뛰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 마지막에 뛸 애들한테 부담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좀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배드민턴이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게끔 기여하는 좀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열렸던 봄철 대학리그전에서는 전국 10개 팀 중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던 동의대 배드민턴팀. 이를 타산지석 삼아 오는 10월에 열릴 전국체전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대학 배드민턴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는 체전 때는 팀의 맏형으로서 팀을 솔선수범해서 잘 이끌어서 감독님이랑 함께 대학 리그팀의 이제 최고 우승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넘게 오로지 배드민턴 한 길만을 걸어온 12명의 선수들은 오늘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달려라 부산체육은 동의대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들의 금빛 강 스매싱을 응원합니다.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 들어왔어요!